빠방 하이. 요즘 애들은 모른다는 90년대 학교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억의 급식차부터 필수로 다녔던 3대 학원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90년대 학교 생활 탑5 시작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단체로 급식을 먹는 요즘, 90년대만 해도 교실에서 먹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잉? 정말요? 바로 이 싸진 급식차입니다. 반별로 준비되어 있는 급식차를 교실로 달달 끌고 오는 게 90년대 초등학교의 흔한 점심시간 풍경이었는데요. 층마다 있었던 급식차 전용 엘베. 그날의 급식당번이 4교시 끝날 때쯤 먼저 일어나 끌고 오곤 했죠. 드르륵 드르륵 설레는 소리. 오늘 메뉴는 뭘까? 하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됐다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뒷문으로 들어오던 급식차. 차라락 여러 제 끼면 급식대로 변했습니다. 그러고선 위생모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했는데요. 돌아가면서 했던 급식당번, 다들 자기가 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밥 나눠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 싶지만요. 친한 친구 오면 맛있는 거 하나 더 주고, 미우면 채소를 많이 주는 재미였죠. 다만 손가락에 아욱 된장국이라도 묻으면 냄새가 하루 종일 났다는. 양조절도 중요합니다. 모자르면 책임지고 옆반으로 가서 밥이랑 반찬을 얻으러 다니거나 조리실로 가서 직접 가지고 와야 했는데요. 그래서 소시지 같은 인기 반찬은 일단 적게 주고 다 끝나면 한 번 더 오라는 멘트를 날리곤 했죠. 급식차를 다시 갖다 놓는 것도 꿀잼입니다. 마치 9와 4분의 3 승강장을 향하는 것 마냥 달리다가 엎어버리는 배드엔딩. 복도에 김치국물 쫙 깔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죠. 밥을 다 먹은 후에 루틴도 있었습니다. 싹싹 비운 식판을 선생님께 검사받았고요. 책상에 묻은 국물이나 음식물을 휴지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했죠. 여기서 잠깐, 식당에서 먹으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교실 에서 먹었던 이유는 뭘까요? 199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급식을 도입하기로 계획한 교육부. 간혹가다 급식실이 있는 학교도 있었지만 없는 게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거든요. 모든 학교에 식당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렸고요.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서 배식과 식사를 병행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 배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리된 음식을 소분하고 다시 이동시켜야 하는 급식차의 특성상 음식이 보다 빨리 식으면서 맛도 떨어지고요. 검출된 세균 또한 식당 배식보다 교실 배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죠. 그렇게 급식차는 급식실이 보편화되면서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고. 그나저나 급식차를 처음 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랍네요. 90년대 어르신들 학교 필수 코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원 3대장, 일명 초등학생 교양 과목으로 크게 유행했는데요. 먼저 아파트 상가마다 있었던 피아노 학원입니다. 90년대 집 거실의 한쪽을 늘 차지하고 있던 피아노. 그때만 해도 동네에 피아노 안 배운 애들이 없었죠. 피아노 학원 하면 떠오르는 바이엘과 체르니, 째깍째깍 박자를 알리는 메트로놈 소리.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넓은 건반을 간신히 두드렸는데요. 레슨이 끝나면 포도 아래 연습 개수를 색칠해야 했습니다. 10개를 다 채워야 집에 갈 수 있었다는. 선생님은 독방 문에 난 작은 유리창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피아노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거짓말,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됩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친 적 없죠. 의자에 앉아 멍 때리다가 한번 연습하고 고도알 3개씩 칠해버리기. 그러다 너무 빨리 끝냈다며 10번 추가당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N년 배우고도 칠 수 있는 건 젓가락 행진곡뿐. 악보는 맨 앞장만 너덜너덜하고 바이엘도 못 되는 애들도 많았지만요. 그래도 잘하는 애들은 연주회도 나가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은 태권도 학원입니다. 그동안 국내에 여러 무술도장이 있었지만 태권도만큼 호황을 누린 건 없는데요. 특히 학부모들에게 인기 만발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 인성 단련에 예의범절과 사회성 향상을 기대하며 자녀를 태권도 학원에 보냈죠. 그러다 보니 관원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덕분에 태권도는 어린애들이 하는 무술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태권도 다니는 애들 특, 학교 오면 승급심사에서의 무용단과 검은띠 등 자랑 일색이었다는. 마지막으로 컴퓨터 학원도 필수였습니다. 컴퓨터가 가정에 슬슬 보급되던 90년대, 이때만 해도 컴맹이란 말이 흔했는데요. 컴퓨터가 필수가 될 시대를 앞두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컴퓨터 학원에 보냈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타자 연습만 주구장창 시키면서 학원비를 흡수하지만요.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입니다. 90년대 대학가에 불었던 워드 프로세서 품.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평생이라 미리미리 어릴 때 따놓는 것이 좋았죠. 좀 치는 애들은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까지 땄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동네에 많던 컴퓨터 학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검도 학원, 정교 회장들이 다녔던 웅변 학원, 산만한 친구들은 다 모이던 바둑 학원까지, 학교 끝나면 여러 학원들을 차례로 가야 했던 90년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90년대 초등학교 교문 앞 하교 시간에 맞춰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 행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몰려드는 곳 종이박스를 가져온 할아버지 앞입니다. 박스 안에 잔뜩 모여있는 샛노란 병아리들 삐약삐약대며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한 마리에 500원, 오이까지 하면 1000원이었죠. 참고로 가끔 행차하는 메추리는 300원이었다는 부모님한테 혼날 게 뻔해서 하염없이 서성이기만 했는데요. 결국 뒷감당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병아리를 고릅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건네받은 검정봉다리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갔죠. 뭐 엄마한테 혼나긴 했지만 잠깐이었고요. 병아리는 새로운 집인 빈상자에 안착합니다. 그러나 애지중지 키우려 해보지만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는 마치 하늘의 별 따기. 하루도 못 넘기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생을 마감하곤 했죠. 아파트 화단에 묻어둔 뒤 밥도 못 먹고 엉엉 울기 일쑤였다는. 그러다 보니 학교 앞에는 아픈 병아리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는데요. 오해는 너. 학교 앞 병아리도 관리만 잘하면 길게는 1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병아리 사육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병아리가 죽는 가장 큰 원인, 저체온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루 종일 어미닭이 품어 키웠을 병아리에게 필요한 건 30도가 넘는 따뜻한 온도입니다. 박스 한 구석에 백열등을 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스킨십도 자제해야 합니다. 귀엽다며 병아리를 조물조물 만지는 아이들,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몇 가지만 지켜주면 새벽이면 아파트 단지에서 우렁차게 꽃기와 알람을 울려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웃에서 시끄럽다는 원성이 들려오면 이때다 싶은 엄마, 시골로 보내는 루트를 탑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가보면 사라져 있는 병아리, 아니 닭,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동네 고양이가 물어갔다며 불러대곤 했었죠. 그나저나 그만턴 학교 앞 병아리들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병아리들 전부 수컷입니다. 알을 낳지 못하는 산란계 수컷,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죠. 충격적인 건 컬러 병아리입니다. 파란색, 핑크색, 초록색의 이 알록달록한 병아리들, 한 마리에 1000원으로 좀 더 비싸지만 인기는 최고였는데요. 여기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 앞을 보지 못하고 수명도 짧다는 것. 고무대야에 수십 마리씩 넣고 독한 염색약을 뿌려댔기 때문인데요.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술 사이에서 병아리들이 순환을 겪은 거죠. 모두의 첫 반려동물이었던 병아리, 지금 보면 참 무서운 일이었네요. 초등 시절 로망이었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 청소년 단체들, 90년대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시민정신을 심어주고 단체 생활을 통해 봉사정신과 협동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새 학기면 스카우트 선서식을 통해 새롭게 조직되고는 했습니다. 단원이 되면 1년 내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 뒷뜰에 직접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고요. 친구들과 번호로 밥을 지어 먹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죠. 이외에도 여러 국내 캠프와 전세계 단원들과의 소통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배지 모으는 맛에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요. 단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년조직 보이스카우트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심어주고 야외생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여학생이라면 걸스카우트에 들어갔는데요.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이젠 보이스카우트에서도 여자 단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람단과 우주소년단은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스카우트 단체였던 아람단,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갖추어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에 이바지하자는 목적. 그래서인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도 관심이 많았죠. 우주소년단은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상적인 과학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각종 과학 관련 대회에 참가하고 천체 망원경 들고 별을 보러 다녔는데요. 특히 천문대를 여러 번 방문했죠. 해군복장에서 유래한 단복이 멋졌던 해양소년단, 여기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 바다를 좋아해야 합니다. 바다를 무대로 한 각종 활동을 펼치는데요. 보트, 잠수함, 군함 등 각종 배들을 타볼 수 있죠. 서로 본인이 소속된 단체가 더 좋다고 뽐내던 단원들, 다만 어느 쪽을 택하건 공짜는 아닙니다. 비싼 단복에 여러 장비들, 1년에 몇 번씩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날이면 날마다 회비를 걷어갔죠. 돈이 꽤 많이 들어서 거의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가정 형편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은 단복을 입은 친구들을 속으로 엄청 부러워했다는. 한때 초등학교 운동장을 텐트로 가득 채웠던 청소년 단체들, 현재는 사교육에 집중하면서 회원 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주소년단이었는데 추억 뿜뿜하네요. 90년대 스승의 날, 소소하게 마음을 전하는 요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학교 축제급으로 큰 행사였는데요. 수업도 4교시까지만 하고 사제지간 체육대회가 열리기도 했죠. 저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들고 등교하던 학생들, 반장을 주축으로 교실에서 깜짝 파티를 열었습니다. 교탁에 수북이 쌓였던 선물 꾸러미들, 반 전체가 롤링페이퍼를 돌리고 풍선을 불어 칠판을 화려하게 꾸몄죠. 선생님이 등장하면 환호하며 폭죽을 터뜨렸고요. 스승의 은혜를 다같이 합창한 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걸로 마무리. 하지만 부모님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80%가 스승의 날이 부담된다고 답했는데요. 처음에 좋은 취지와는 달리 어느새 의미가 변질되어 큰 선물을 해야 하는 날로 굳어져버린 거죠. 다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이 미칠까 우려했고요. 이맘때면 선물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로 백화점이 호황을 누렸을 정도입니다. 선물 품목으로는 가볍게는 꽃다발부터 고가의 향수, 화장품, 속옷 등이 있었고요. 남자 선생님이라면 넥타이, 손수건, 지갑을 선물하는 게 가장 흔했죠. 스승의 날을 노리고 나온 순금 카드도 핫템이었다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승의 날이 되면 교사들의 촌지 문제가 뉴스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1997년에는 한 여교사의 촌지 기록부가 적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만 촌지 합계액이 500만원대에 달했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역이었습니다. 날짜가 애매하다는 건데요. 연말쯤은 되어야 선생님과의 추억이 쌓이는데 5월이면 새학기부터 만난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되는 시기. 딱히 감사할 일도 없는데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서로 민망하다는 거죠. 사회에 곱지 않은 시각을 의식한 학교는 악습을 없애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촌지 근절운동과 선물 안 받기 캠페인을 벌였고요. 가정통신문을 배포, 선물을 보내지 말라고 학부모에게 공지했죠. 아예 스승의 날을 임시 휴교일로 변경해 문을 닫아버리는 학교도 많았다는. 그러다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는데요. 뭐든 과하면 독이 되는 것 같네요. 학교 다니느라 학원 가느라 나름 엄청 바빴던 90년대 초등학생들, 다시 오지 않을 시절이네요. 마무리. 놀라운 90년대 여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키자키.